사람 진짜 생고기를 저렇게 뜯어먹는데 소름 돋았어요. 난생동물은 무기예요, 무기. 학교에서도 못 봤거든요. 근데 동족을 마치 그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조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. 이걸 하준이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?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놀랬어요. 끝없이 이어지는 지평선을 따라 병만족이 세 번째로 향해 가는 곳은 아프리카 사바나 최후의 사냥 부족이 살고 있는 하잡의 마을입니다. 부족분들은 조금 약간 어두워 보였어요. 약간 음산해요. 가까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들이에요, 사실은. 솔직히 약간 좀 두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. 사실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바오밤나무에 이렇게 막 화살이랑 이런 것들이 걸려있었잖아요. 동물 뼈 이런 것들, 가죽. 그래서 조금 무서웠어요. 여기는 여기만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. 우리는 그들의 법칙을 배운 거고. 여기도 뭐 정글의 법칙에서 수많은 무기들이 나왔지만 가장 그 최첨단된 현대 무기라고 할 수 있죠. 아, 이번엔 진짜 큰 먹잇감을 얻을 수 있겠구나. 자, 그럼 이쯤에서 사바나 생존에 도전한 열 번째 신입 부족들을 소개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한은정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죠. 반갑습니다. 자충돌? 이 못 말리는 정글의 법칙. 이건 같아, 이번 편은. 역대 여자 게스트 중에서 나무 제일 잘 패는 것 같아요. 네, 뭐 나무 해모라면 어디 가서 턱 한 손으로 탁탁 꽂고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. 왕년에 좀 한가를 하셨을 것 같아요. 누나 11월에 계약한다 그러더라. 코골이 수술. 어, 너 우리 병원에서 협찬해 주기로 했어. 우진이 형에서 협찬해 주기로 했어. 그거랑 탈취제, 방구 냄새 때문에. 아, 진짜 방구는 아니다. 몰라요. 지금 놀리고 난리 났어요. 내가 무슨 뭐 방구까지 꼈대.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놀리는 것 같고. 어, 저렇게 웃긴 줄 몰랐네. 장난이 엄청 심해요. 그냥 까불이 까불이. 이건 아니잖아. 사장님, 나이차. 사바나의 여신, 한은정. 주차? 와우. 내 보지 말지. 아, 싫어. 나 어떻게든 너 제자리에 돌려놓을 거야. 진짜 자신 있는 건 체력 하나는 자신 있어갖고 또 평소에도 그냥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항상 하는 편이니까 내가 남들보다 한 발 더 움직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장서자라는 각오로 왔는데 약간 사기꾼 느낌대로
사실 이런 캐릭터 생각 안 하고 왔죠. 저는